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면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소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소스 네. 재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아, 미리 준비를 돼 있고. 예, 예. 요거는 이제 다시 양파 소스로 만들 거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네. 자, 소스는 미리 네. 시판되는 소스를 준비했고요. 그걸 네. 좀 더 맛있게 만드는 거죠? 네. 자, 일단 네. 팬에 불을 좀 올려놨는데요. 네. 뭐부터 넣을까요? 자, 버터를 먼저 넣어서 녹일게요. 고소한 버터를. 네. 자, 하나 정도 넣었네요. 네, 버터를 약간만 넣을게요. 네. 자, 양파. 아. 버터에 양파를 볶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선생님. 그럼요. 양파하고 마늘 네. 준비되어 있죠? 네. 마늘을 넣어서 볶아줄게요. 어우, 향이 좋네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네. 요거는 한 어느 정도 좀 볶아주면 될까요? 요거는 한 3, 4분? 아, 3, 4분? 네. 근데 이제 불을 세게 하면은 바로 볶아지겠지만 네. 버터로 볶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센 불에 볶을 수는 없어요. 타버리니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버터가 이제 잘 스며든 양파가 이렇게 잘 볶아졌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소스를 넣어주시겠어요? 미리 준비해둔 소스를 네. 넣어볼게요. 네. 자, 소스를 넣고 네. 여기 월계수잎이 준비되어 있죠? 월계수잎은 왜 들어가요, 선생님? 여기 향이 아주 나오기 때문에 풍미가 네. 있어요. 한 장만 들어가도 그 향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혹시라도 소스에 잡내가 남아있을까봐 그걸 넣어주면 그 잡내도 없어지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좀 줄게요. 은근히 이렇게 끓여져야 그 소스의 양파향이 쫙 배거든요. 오, 요렇게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요렇게 해서 한 6, 7분? 네. 네, 이렇게 끓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소스가 끓여지는 동안 저희는 네. 햄버거 스테이크를 본격적으로 네. 만들어 볼게요. 근데 선생님, 여기 앞에 고기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소고기고요. 네. 요건 돼지고기예요. 근데 요걸 따로따로 네.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같이 섞어서 만들 거예요. 오. 섞어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아요? 퍽퍽한 느낌이 없고 부드럽죠? 오,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 먼저 패트에 들어갈 양파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럴까요? 네. 양파가 볶아져서 네. 패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도 양파 볶기 때문에 식용유를 조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살짝 두르고요. 네. 버터 조금 넣을게요. 여기도 버터가 들어가네요. 고소하라고요. 버터 넣고. 약한 불에서 버터를 이렇게 녹이고요. 네. 양파를 볶아보도록 할게요. 양파를. 양파는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면 돼요. 네. 지금은 양파가 많이 잘게 다져졌기 때문에 살짝만 네. 볶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수분이 빠지지 않으면 네. 고기 반죽했을 때 물이 나와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선생님. 그렇죠, 질어지거든요. 뭉쳐지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수분을 날리면서 충분히 볶아줄게요. 그래야 양파하고 네. 고기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반죽이 잘 끈기가 생기거든요. 아, 양파가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담아볼게요. 볶아서 얘는 이제 잠시 식힐게요. 네. 버터에 넣고 볶아서 그런지 그 양파향하고 고소한 향이 잘 섞였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패티를 네.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패티를 만들기 전에 이제 네. 밑에 비닐 없어요. 여기요? 아, 여기 있네요. 비닐 왜 필요해요, 선생님? 패티를 만들어갖고 비닐 위에 놓고 모양을 만들 거예요. 아, 손에 묻지 않게? 아니, 도마에다 놓고 예. 하면은 달라붙어서 바닥에. 모양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비닐을 그 반죽을 하다 보면 묻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비닐이 닫힌 게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 잘랐어요. 예, 자르고 또. 예. 아, 이거를 펼쳐서? 준비를 해놓고 하는 게 편해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가 육즙이 나와 있으면 조금 그 키친타올로 터치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안 하면 수분이 있어서 지러지거든요. 근데요, 이 돼지고기하고 소고기를 함께 패티로 넣어서 먹으면 네. 식감도 다르고 더 재밌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양파. 네. 식었죠? 양파 볶은 거를 넣어주고. 한 김 씻긴 양파도 넣고요. 또 이제 양념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 해요? 네. 빵가루가 굉장히 바삭바삭 말라있죠? 네. 여기에 우유를 조금 섞어주실래요? 우유도 들어간다고요? 네. 우유를 조금 섞어서 네. 이렇게 주물러주면은 섞어주면은 네. 빵가루가 촉촉해졌죠? 네. 이렇게 촉촉해진 거를 고기에 넣어야지 이게 잘 고기가 섞이거든요. 오. 사실 이제 햄버거 스테이크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고기끼리만 뭉쳐서 먹었는데 이렇게 또 재료들이 들어가면 네. 색다른 맛이 나겠어요. 빵가루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이 들어가고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먼저 한번 냄새 맡아보시겠어요? 이거 레몬이에요? 그렇죠. 레몬 껍질 가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왜 들어가요, 선생님? 이걸 넣으면은 네. 아주 그 고기 냄새가 네. 향긋해지고 아주 맛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요? 그럼요. 벌써부터 향긋한데 들어가면 약간 씹히면 약간 새콤한 맛 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넣어주는데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예. 많이 이 새콤한 맛을 즐기려면 조금 더 넣어주고 그렇지 네. 않으면 양을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네. 자, 요거 하고 계란을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좀 넣어볼까요? 섞어가지고. 정말. 자,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예. 제가 조금 가져올게요. 자. 다 안 넣었네요, 선생님. 이거 다 넣으면 질어져요. 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내려놓고 네. 저쪽에 있는 양념을. 이것도 양념이에요, 선생님? 네. 여러 가지예요, 선생님?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이 케첩도 있고? 케첩을 조금만 넣어보도록 네. 할게요. 미리 이렇게 네. 이 패티 안에다가 이렇게 양념을 하나 봐요. 그럼요. 그리고 머스터드. 머스터드까지? 머스터드를 조금 넣어주시면요. 뭐 집에 있는 다 재료들이니까. 다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젠 그 허브. 허브. 로즈마리. 네. 조금 준비했어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 네. 자, 다이미든 마주라미든 이렇게 드라이된 게 많기 때문에. 네. 자, 이걸 좀 넣어줄게요. 소스가 있어도. 네. 소금을 조금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소금을 조금 넣도록 할게요. 네. 간을 완벽하게 해주나 봐요. 네, 간을 위도 어느 정도 예. 있어야지.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간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소스를 찍어 먹으면 조금 싱거워요. 그러게 안쪽까지는 이렇게 그렇죠. 소스가 묻어나진 않으니까. 자, 그리고 네?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이걸 준비를 했어요. 이거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죠. 오. 이거를 넣어주면 좀 네? 느끼한 맛이 좀 사라지죠. 고운 고춧가루도 네, 고운 고춧가루를 조금 넣도록 할게요. 많이 넣지 말고요. 조금만 넣을게요. 자, 그래서 네. 잘 치대도록 할게요. 정말 네. 맛있겠어요. 이미 패티 안에서부터 어느 정도 간이 돼 있으니까 네. 굳이 뭐 소스도 찍어 먹어도 맛있겠지만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반죽을 칠 때는 네. 어느 정도 찰지게 치면 좋을까요? 지금 많이 차지고 있죠? 네. 자, 이걸 갖고 이렇게 이 과정이 또 중요하죠.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쳐주는 과정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끈기가 생겨요. 이게 끈기가 없으면 다 만들어놨을 때 부서져요. 흐트러지는구나. 그래서 요거가 잘 안 되면은 여기다 넣고 네? 탁 치면서 만들면 되죠. 지금 하나 흐트러짐 없이 잘 뭉쳐있어요, 선생님. 네. 한번 다시 예. 돌려서 이 햄버거 스테이크는 보기만 해도 그냥 이렇게 그렇죠. 생긴 과정만부터 과정만 봐도 맛있어요, 선생님.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끈기가 생겼죠? 자, 이거를 탁 놓고 네. 굉장히 푸짐하네요.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실 거예요? 크기는 이거 이제 본인이 양이 많으면 크게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맣게.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타원형으로 네. 예쁘게 만들게요. 그냥 푸짐하게 만드네요, 선생님. 큼지막하게 네. 그래도. 그럼요. 스테이크잖아요. 자, 이렇게. 네. 큼지막하고 푸짐하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마치 럭비공처럼 됐죠? 네. 네. 자, 선생님, 이제 패티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구워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구워볼까요? 물 좀 들고요. 팬이 지금 예열이 되고 있어요. 네. 너무 약한 불에서 굽다 보면은 육즙이 다 빠져나와요. 어, 맛있는 육즙이 빠지면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네. 온도를 좀 높일게요. 자, 불의 세기를 조금 세게 해서. 네. 이렇게 큰 햄버거 스테이크는 처음 만들어봐요. 어, 저도요. 처음 네. 먹어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광희 씨가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크게 만들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예열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 구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 어, 잘 떨어지네요, 진짜. 자, 이거 도마였으면 그냥 다 이거 모양 엉망이 됐을 거예요. 붙어서 예? 다 모양이 흐트러지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넣으려면 또 탁 튀잖아요. 네? 그래서 요령껏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살며시. 오, 오. 이 비닐 진짜 좋네요, 선생님. 네. 저도 사용해봐야겠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그렇죠. 요게 익는 동안 네. 네. 자, 소스를 한번 볼까요? 소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졸여진 것 같아요, 잘. 네. 오! 와인을 조금 넣을게요. 그건 뭐예요, 선생님?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 어. 와인 좀 넣고 네. 와인을 좀 넣어서 좀 끓여주면 네. 네. 와인 그 알코올 향은 날아가고요. 네. 달콤한 맛이 남아있어서 양파소스가 풍미가 있어지겠죠. 그러게요. 더 맛있어지겠는데요. 네. 자, 이게 지금 한쪽 면이 네. 오,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육즙이 나와서 지금 네. 탄 것처럼 돼 있죠. 네. 아, 그냥 기름을 자글자글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어떻게 익었는지 궁금한데요. 아. 육즙이 나와서 네. 조금 색깔이 났네요. 야, 근데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한 면은 지금 익었잖아요. 네. 얘는 익으면 신호를 보내요. 어떻게요? 또 갈라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육즙이 맑게 네. 올라오면은 익었다는 신호예요. 그럼 안 익은 신호는 뭐예요? 약간 좀 이제 그 육즙이 예? 약간 좀 붉은? 예, 예. 붉고 또 예? 약간 좀 탁하게 네. 그렇게 올라오면 덜 익은 거예요. 오. 그래서 잠시 놔두고 소스를 한번 걸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대로 양파 소스 그대로 가도 되는데 네. 양파를 한번 걸러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양파가 좋아서 그냥 양파 그대로 먹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걸러보도록 할게요. 아, 향이 좋네요, 선생님. 네. 걸르기 전에 그냥 네. 간만 하면 양파가 이렇게 드러나는 양파 소스가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씹히고 이러는 것들 싫으면 이렇게 걸러서 깔끔하게 네. 손을 깔끔하게 체에 있는 것까지 네. 다 긁어줄게요. 이렇게 네. 맛있는 소스가 완성이 됐고요. 네. 자, 팬에 네. 잠깐 이제 넣어서 다시 한번 또 끓여주나요, 선생님? 간을 안 했잖아요. 오. 소스를 걸렀죠? 네, 깔끔하게 걸러냈죠. 굉장히 깔끔하죠. 여기에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네. 그리고 후추. 네. 네. 이제 불을 꺼줄게요. 후추를. 마지막 간을 또 해주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버터를. 오. 살짝만 넣어줄게요. 고소하게. 네, 고소하게 버터를 넣음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소스가 윤기도 더 나고 네? 또 고소해요. 어, 맛있겠어요, 선생님. 간 이 버터는 뜨거울 때 넣어줘야 돼요. 오. 소스가 식었을 때 넣으면은 네? 소스하고 버터하고 어우러지지가 않고 겉돌게 되죠. 그러게요. 자, 소스는 준비가 됐고요. 네. 스테이크에 예? 곁디름 채소를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채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양파하고 볶아먹으러 할까요? 파프리카가 있어요. 네. 버터하고 식용유 네. 좀 두를게요.
버터가 녹으면 먼저 양파 먼저 볶아보도록 할게요. 네. 양파 넣고요. 네. 양파 향이 좀 네. 팬에 살짝 퍼진 때 그때쯤 이제 파프리카를 넣도록 할게요. 이 곁들이는 채소는 선생님 네. 완전히 이렇게 풀기진 않나 봐요. 예, 아삭아삭하게 오. 조금 아삭거리는 식감이 네. 있게끔 이렇게 추가로 좀 버터를 좀 넣어서 네. 고기에서도 지금 맛있는 육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채소에 네? 소금을 좀 둘러주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굵은 통후추로 네. 넣어서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채소에도 간을 네. 해주네요, 선생님. 그럼요. 채소라도 이렇게 간이 안 돼 있으면은 네?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심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네. 다 됐어요. 완성됐고 이제 담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어떻게 올려볼까요? 그냥 바닥에 깔아줄 거예요. 예쁘네요, 선생님.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파프리카가 씹으면 네. 아주 아삭한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파프리카를 네. 양파랑 같이 네. 잘 어우러지죠? 이제 구운 스테이크 패트를 올리도록 할게요. 오! 자. 이야. 자, 여기서 소스를 한번 올려볼까요? 네. 소스를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가 만든 소스니까 또 어떤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한데. 네. 이야. 야, 정말 근사한데요? 네. 자, 이렇게 명품 브런치 햄버거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부드러운 햄버거 스테이크. 맛과 모양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반죽을 섞어 양손으로 충분히 치대줍니다. 그런 다음 비닐 위에 올려 모양을 잡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반죽이 달라붙지 않고 모양도 예쁘게 유지된다는 사실. 쫀득쫀득 고소한 맛이 일품. 햄버거 스테이크로 폼나는 브런치를 즐겨보세요.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